안녕하세요. 1년 전쯤인가? 제가 느낀 걸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또 올렸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이제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서 이렇게 마이크를 오랜만에 꺼내봤어요. 제가 영국 어학연수를 다녀왔잖아요. 본인도 어학연수 하고 있는 중인데 힘들다. 이럴 땐 어떻게 극복했냐.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생생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의 일기를 읽어보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영어가 많이 늘었지만 나는 왜 이렇게 안 늘지? 돈이 너무 아깝다 하던 시기도 있었고 내가 한 달에 몇백만 원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살면서 눈에 결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가 공감과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짜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던 제가 살이 이것 때문에 찐곳 쇼트브레드입니다. 뭔가 버터와 분유 가루를 꽉꽉 눌러 담은 듯한 그런 묵직한 과자예요. 진짜 향긋해요. 완전 분유 향기. 아, 그리고 제가 입은 옷도 영국에서 실제로 되게 많이 입었던 옷이에요. 영국 어학원은 9월 12일 월요일부터 다녔고요. 여행과 어학연수 다 합치면 6개월. 읽어볼게요. 9월 20일 영어 실력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은 환경, 공부는 스스로. 말 진짜 잘안 나옴. 내가 영어 하는 게 어색해. 분명 말하기 전에 연습했는데도 막상 단어 뱉으면 말하면서 어디까지 말했는지 까먹음. 진짜. 와, 그때 생각나네. 간단한 문장이어도 머릿속으로는 잘 떠오르는데 말로는 진짜 안 나와. 진짜 그래요. 나 수업 들으면서 늘 느끼는 건데 진짜 아는 단어가 없다. 이래서 반이 로우 인터미디어구나. 스스로 팩폭을, 물론 저도 아는 단어는 많은데, 또 막상 거기서 지내보니까 내가 모르던 단어가 너무 많더라고요. 영어권 나라에 살고 어학원을 다니고 단순히 영어를 좀 사용한다고 영어가 느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느끼는 중. 다만 이 모든 게 경각심을 갖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고 생존과 소통을 위해 궁금한 것들이 진짜 많아짐. 그게 단어든 문장이든 문법이든. 하고 싶은 말이 생기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슨 단어를 써야 할지조차 모르니까 번역기도 돌리고 구글링도 해보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도 공부인데 그걸 이제 외우면 내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아는 게 많아지는 거겠지? 맞아요. 당장 말을 해야 되는데 몰라. 막 뒤져봐요. 그렇게 습득을 했어요. 이 환경이 이렇게 비싸고 여기서 실력 키우는 건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뜻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비싼 돈 주고 왔으니까 아깝지 않게 최대한 본전 뽑아보자. 좋은 다짐을 했네요. 9월 26일. 점점 기가 죽네. 여기 감정 태그가 답답, 슬픔, 불안. 아, 이때 같은 반 친구가 레벨업해서 다른 반 갔을 때네요. 진짜 부럽다. 나도 갈수 있을까 싶다.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레벨 테스트는 매주 5주라고 들었고, 그 기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는데, 어느덧 레벨 테스트까지 2주 남은. 2주 동안 그냥 적응하기 바빴던 것 같네. 매일 쇼핑하면서 필요한 거 사고. 그래서 2주가 지났지만, 달라진 거 없이 시간만 지난 느낌이다. 물론 실력이 늘기야 했지만, 이런 실력으로 남은 3주 동안 실력을 어떻게 끌어올려. 그리고 그 다음에 진한 글씨로, 그래,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실력 때문에 자신감이 팍 떨어졌을 때예요. 점점 친구도 못 사귀고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나도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할 말을 하면서도 버벅이고 그런 내 실력이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기죽은 것 같다고 써있네요. 자, 이번엔 10월 2일. 지난주에 날 돌아보니까 지나간 시간에 비해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난 아직도 영어가 너무 부족해서 수업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난주엔 도서관도 가고 열심히 복습도 했다. 학생 때부터 공부를 그리 잘하는 것도 막 미친 듯이 하는 편도 아니었다. 근데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사실 나도 내가 좋아했던 과목들은 되게 열심히 했던 게 생각나네. 내가 좋아해서 온 거니까 진짜 열심히 해보자. 와, 좀 대견한데? 왜 영어가 늘었는지 알것 같네요. 항상 기죽는다, 속상하다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래, 열심히 해야지. 내가 부족한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오, 어학연수 한 달. 10월 7일, 어학연수 한 달. 현재 너무 난감하다. 감정도 보면 답답, 슬픔, 불안. 4, 5주 차가 진짜 막막했어요. 수업 내용도 잘못 알아들으니까 슬슬 짜증나고 답답하고 미치겠음. 진짜 미칠 것 같은 시기였어요. 전엔 오히려 자극받아서 매일 복습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그냥 공부할 맛도 안 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음. 영국 생활의 6분의 1, 어학원의 5분의 1이 지났는데 난이 귀한 시간에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다. 선생님께서 발음도 좋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데 난 도통 알아듣지를 못해서 재미가 없다. 같은 반 친구들도 나보다 말은 훨씬 잘한다.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고.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수업 시간에 다들 떠들면서 웃고 있는데 나는 못 알아들어서 나 혼자 못 웃어. 네, 아무튼 저는 이런 답답함들을 자극 삼아서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학원 가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6시 반? 저는 한 4시 반? 5시? 그때부터 공부를 했었어요. 10월 9일. 어쩌면 아직 한 달. 이때까지는 한 달이나 됐는데 이거밖에 못한다. 예상보다 실력 변화도 너무 적고. 그래서 자신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직 한 달밖에 안된 거더라고요. 너무 자책만 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바라던 레벨업 5주 만에 첫 시험에 바로 성공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원래 맨체스터에서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더 많은 경험을 하고자 런던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사실 맨체스터가 지루해. 전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남은 기간 동안 맨체스터에 있는 친구들과 추억을 쌓자. 그리고 맨체스터 근처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런던 가기 전에 다 가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런던 가기 전에 생각보다 할게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내가 제한 시간이 확 좁혀졌으니까. 그리고 꾸준히 열심히 하니까 나도 모르게 실력이 확 늘었다고 체감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문뜩 막 느껴요. 나말 지금 슬슬 잘하고 있다. 그렇게 점점 자신감을 얻고 더 많이 말하고 친구들도 더 많이 보고 또 가고 싶은 곳도 다니면서 실력도 정말 많이 늘고. 아마 제가 맨체스터에 그냥 쭉 있었다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일기를 읽어보니까 저의 부족함을 빠르게 인정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느낀 답답함과 불편함들을 오히려 자극 삼았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저와 다른 상황에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도 그 상황 너무 힘들죠, 지금은. 그래도 나아질 거 생각하면서 나아질 날이 더 빨리 올수 있도록 마음 굳게 먹고 노력하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